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연준이 현재 딱 좋은 경제 상태, 즉 골디락스를 만들었다라는 셀럽의 말말말이 나왔습니다. HSBC의 최고 투자 책임자 윌리엄 셀스의 말말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투자자들이 worried about, 걱정했었던 시나리오 바로 이것이죠. Fed, 연준이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 slow to act, 너무 느리게 움직인 나머지 인플레이션이 spiral out of control, 통제를 벗어나서 spiral, 치솟을까봐 그 점을 우려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시나리오, 다음 말말말 확인해 볼까요? 자, 이런 시나리오는 much, much less likely, 이제 가능성이 아주, 아주 적어졌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저는 생각합니다. Almost Goldilocks scenario again, 거의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나왔다고 본다. 즉, 연준의 FOMC 통화정책 이후에 완화적인 현재의 통화정책은 유지를 하고 반대로 인플레이션은 조금 억제를 하는 그런 균형 있는 시나리오가 나왔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연준의 FOMC 결과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다양한 해석이 이뤄지는 가운데 여기에 대한 고무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자, 스튜디오 통해서 들어보실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셀스 이야기인데 네.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나왔다라는 의견입니다. 근데 월스트리트가의 문법 중에 하나가 네. almost라는 말을 쓰면은 아직 갈 길 멀대는 겁니다. 그런가요? 네. 이것의 희망적인 부분들이 많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는 걸 할 때 표현이 뭐 그 뜻으로 almost. 썼는지 뭐 이거는 저 앞뒤를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almost가 굉장히 지금 사실은 눈에 거슬리는 모호하네요. 예, 아직 골디락스는 오지는 않았는데 조금 더 지표들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러나 방향성은 분명히 골디락스로 지금 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almost라는 단어가 다음 달에 빠지게 될 조건은 경기부양책 합의가 되고 70% 이제 넘어가고 내수가 이제 좋고 그다음에 고용지표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고용지표 지금 68만 3천 명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넘어가는 순간 골디락스의 앞에 수식어인 올모스트가 빠지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윌리엄 셀스도 바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올모스트에다가 조금 희망이나 바람을 이렇게 좀 네. 투영시킨 게 아닌가. 올모스트에 대한 해석을 자세하게 고문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셀럽의 이야기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셀럽은 누구죠? 강민정 캐스터. 네, 다음 셀럽은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태양광 관련주와 전통적인 에너지 관련주 가운데 뭘 사면 좋을지 다음 셀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 크레이그 존슨, 파이퍼 샌들러의 크레이그 존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양광과 에너지 가운데 I don't think it's too late to buy either of them. 둘 중 무엇을 구입해도 완전히 늦은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태양광 ETF보다는 엑손모빌이 있는 XL이 이 에너지 관련 ETF를 사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크레이그 존슨은 차트 분석가인데 이 차트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고무님의 분석 내용도 궁금한데요. 자, 다시 스튜디오에서 받아주시죠. 자, 다음 이야기는 크레이그 존슨의 이야기인데 이 기술적 분석을 해봤더니 네. 에너지 섹터가 차라리 더 낫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고무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안 봐도 뻔한 게 크레이그 존슨이 5년짜리 차트, 2년짜리 차트, 1년짜리 차트 놓고서 네. 본 것 같은데 사실 5년짜리를 보면요. 이런 에너지 섹션은 마이너스 17%입니다. 그리고 2년짜리를 보셔도 한 마이너스 10%. 그런데 최근 1년을 보시면 플러스 24%입니다. 많이 올랐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추세를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소재가 오르긴 제일 많이 올랐어요. XLB가 제일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딱 1% 차이로 XLE가 F가 두 번째입니다. 은행. 예, 그게 46%. 당연히죠.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같은 차트를 같이 봤다면은 사실은 크게 치고 올라오는 거는 XLRE입니다. 부동산. 부동산. 예, 이것도 굉장히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분명히 맞는, 얘기고요.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5년간 수익이 제일 높은 거는 XLK거든요. 기술주.
218%더라고요. 네. 그래서 등등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 부분들이 있고 이것들은 뭐 에너지는 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올라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뭐 좋은 1년간의 뭐 이 성적표이긴 합니다만은 네. 좀 길게 보면은 아직도 사실 에너지 섹터에 지금 뭐 넣어야 되느냐.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뭐 화석 연료가 줄을 이루다가 그거를 챌린지하는 뭐 셰일가스라든가 네. 신재생이 왔기 때문에 에너지의 뭐 어떤 주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바뀌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안정적인 것보다 조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그레이그 존슨의 이 에너지 섹터에 대한 베팅 조금 더 괜찮다라는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 고문님의 의견까지 네. 체크해봤고요. 자, 그럼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뭐죠? 강민정 캐스터. 네, 마지막 셀럽입니다. FTC,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에서 페이스북이 개인 SNS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냈었는데요. 지난밤 거기에 대한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제임스 지방판사의 판결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FTC, 연방거래위원회는 failed to plead, 입증을 실패했습니다. 라고 말했고요.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that Facebook has monopoly power. 페이스북이 SNS 시장에서 모노폴리 파워,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에 실패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독점 소송에서 승소한 페이스북의 주가 지난밤 4%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스튜디오의 분석 들어보시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각양각색 셀럽들의 말말말로 찾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스북의 이야기인데 페이스북이 오늘 뭐 일단은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시총이 1조 달러를 오늘 돌파했습니다. 이 저 반독점 소송이 어떤 내용이냐면 네. 인스타그램하고 왓츠앱 이 앱을 갖다가 이제 인수하는 데 있어서 이게 독과점법에 걸린다. 근데 증거 불충분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최근 미국 의회에서도 지금 5대 독과점법 특히 그렇죠. 이런 IT 대기업에 대한 지금 독과점법이 나오는데 일단 제동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4% 이상의 굉장히 올랐고요. 그렇다면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을 통해서 지금 5위로 페이스북이 올라가면서 1조를 넘어가는 네.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4차 산업혁명의 기관이 되는 이런 IT 대기업들의 발전은 뭐 우리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의회에서 5대 독과점법이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 그러니까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이고 뭐 디지털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뭐 걱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바이든은 강한 의지를 갖고 가기 때문에 이 독과점법에 강화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로 해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수에서 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단순하게 네. 인스타그램 인수하고 왓츠앱 인수한 거에 관한 그런 판결이었기 때문에 큰 독과점법의 큰 물결은 계속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과연 이 민주당 쪽에서, 미국 민주당 쪽에서 과연 이 독과점법에 대해서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제재를 더 강하게 가할지 좀 추이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최영우분과 함께 왓츠업 그리고 셀럽온 마레지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